그리고 특히나 요게 아주 좋아요. 요 뒤에 붙는 부분, 요 부분이 좋아서 골프 치러 갈 때도 가져가 보고 수영장 갈 때도 써보고 지금처럼 POV라고 하죠. 운전하는 거. 오, 어? 자석으로 붙어 있네요. 무슨 패키지 같은 거 안 하고 기본으로 있는데 요런 건 다 들어 있네요. 저는 패키지를 해야 여기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요것만 있어도 기존에 쓰던 삼각대 이런 게 다 있어서 뭐 사용법 이런 거는 안 올릴게요. 그거는 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는 요 카메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고3 가지고 주행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확실히 고프로 쓸 때는 이렇게 촬영을 잘 못했어요. 왜냐면 걔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무게가 있어서 여기 흡착 거치대를 꽤 큰 걸 써야 되거든요. 근데 그 흡착 거치대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들고 다니질 않아요. 급하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는 거야. 얘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 찍찍이 같은 그 거치대가 평소 때 그냥 삼각대처럼 세워놓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너무 가볍게 잘 붙어있네요 이게. 그러니까 고프로 같은 경우에 걔가 작아도 걔를 쓰려면 필요한 그 거치대들 있잖아요. 체스트 마운트도 있을 거고 모자에 끼는 거는 특히나 너무 무거워. 모자에다 달기에는 사람 진짜 없다. 나 아니 나랑 핸디를 바꾼 거네. 어때요? 오늘 저 깨백할 것 같아요? 오늘? 아니 못 할 것 같다. 핸디도 괴롭힐 거야 제가. 다 괴롭힐 거야. 어우 경치를 천천히 보면서 엄청 깨끗하다 필드가. 볼! 어이구! 오씨 모기. 네 지금 이 인스타 360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고프로 뭐 이런 거보다 화질이 떨어지기는 해요. 제 생각에는 어차피 좀 고화질로 찍고 싶을 때는 카메라를 쓰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이게 작으니까 이렇게 모자에 달거나 어디에 이렇게 좀 들고 다니기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. 이 화면으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특히나 요게 아주 좋아요. 요 뒤에 붙는 부분 요 부분이 좋아서 골프 치러 갈 때도 가져가 보고 수영장 갈 때도 써보고 지금처럼 POV라고 하죠.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영상 찍을 때도 아주 쉽게 찍을 수 있어요. 예전에 고프로로 찍을 때는 진짜 그 크잖아요. 고프로가 은근히 무겁고 걔를 입에 물고 찍거나 이렇게 모자에 하는 게 있는데 모자가 막 벗겨질라 그래 너무 무거워 갖고 그런데도 그거 참고 찍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간편하게 매달려 있죠. 운동 같은 거 할 때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역시나 단점은 화질이 조금 떨어져요. 고프로 대비해서. 고프로는 화질 진짜 좋거든요. 예전에 나온 것도 제가 예전에 쓰던 게 고프로 8이거든요 그것도 4K에 막 이렇게 찍히니까 화질이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밝을 때는 좀 괜찮은데 조금만 어두워지면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. 그런 거 찍을 땐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이 가벼운 거에서 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쓰면은 후회 안 할 것 같아요. 구입해도.
어우, 너무 뜨겁다 날씨가. 이게 낮에는 화질이 좋아요? 어, 저기